이야기에 한 번 더. 이렇듯 추석을 앞두고 시세가 올라가면서 공판장은 사과를 출하하려는 농민들로 붐빕니다. 대기 차량만도 3, 40대나 밀려 있는 상황. 아니, 잘 나오세요. 네? 지금 적고 계신 게 뭐예요? 이거요? 네. 대기 차량이요. 더 이렇게 많아요? 네. 특히 이맘때 수확되는 홍로 사과는 맛이 단 대신 저장성이 약해 수확 후 열흘이면 푸석해지는 게 단점이죠. 때문에 농민들은 이 시기를 넘기지 않으려 애씁니다. 589번요. 여름 사과는 추석에 파느냐 못 파느냐가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에 다 파셔야 되기 때문에 좀 몰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너무 몰리다 보니 정확한 출하 시간을 기약할 수가 없다는 점. 오늘 몇 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저녁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거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뭔가. 친구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요즘 같은 대목에 1박 2일쯤 기다리는 건 예사입니다. 아, 골뱅들이에요. 이게 대화 기다리라고. 기다리는데 골뱅들이에요? 야, 골뱅들아. 오늘 몇 시에 오셨어요? 되게요. 네. 어제와 퍼받아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언제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 농사가 꽤 잘 된 모양인데요. 여기 열이 나 있죠. 얼렁다르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담아가 너무 더워가지고 안고. 아, 오히려 너무 더워서. 네. 사과 출하에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바로 선별에 드는 시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추석 사과의 관건은 뭐니 뭐니 해도 색깔과 무게. 빨갛고 알이 굵은 게 상품성도 좋은 사과인데요. 여기서 선별 기계는 사과를 무게별로 분류해 주는 일을 합니다. 기계가 하는 선별이 있고 또 사람이 직접 하시는데 아, 무게로 하는 거예요. 이제 무게로 달아가지고만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사람이 하는 거는 그걸 기스 난 거나 이런 건 이제 표시하는 걸 하기로 하는 거죠 저희가. 시세가 좋은 만큼 농민들은 부풀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고 등급 한 상자가 20만 원을 육박하는 터라 기대가 클 수밖에 없죠. 그 지금 이 다루는 거 봐요. 그 자식같이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그마다는 뭐 아들 딸 시집 보내고 장교 보내는 것 같죠. 어차피 여지껏 고생해서 이제 손살 만지는 거니까. 뿌듯하세요? 농사 잘 되죠? 아무래도 뿌듯하죠. 오늘은 김순희 할머니도 힘들게 수확한 사과를 가지고 손수 한 시간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늦게 운전을 배웠기에 나는. 어머님이 트럭 직접 몰고 오신 거예요? 운전 배우셔가지고. 내가 네. 오에다 거의 따가지고. 네. 그리고. 그런데 할머니네 농사가 영 신통치 않았나 봅니다. 뭔 농사 지혜 안 돼? 왜 겸이망만 해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점이 와가지고 신경질 난다니. 아... 제때 방지를 못했더니만 이렇게 탄저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너를 딱딱 뜯기죠. 올 들어 할아버지가 편찮으셨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두 몫을 하려니 일손이 딸려